자, 물권의 일반적 효력입니다. 물권의 일반적 효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선적 효력은 물권과 채권이 또는 물권과 물권이 서로 충돌했을 때뭘 우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총칙하면서 거기는 권리의 중첩이라 그래서 권리의 충돌, 권리의 경합, 그다음에 법조의 경합까지 한꺼번에 다 있죠. 그 제가 하면서 물권법에서 한번 더 나올 텐데 거기서 안 보고 여기서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습이에요. 거기서 배웠던 거. 우리 물권법 하면서 실제 총칙에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물권법 반은 안 돼. 반은. 총칙에서 설명 진짜 물권에 있는 내용하고 채권에 있는 내용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은 아는 건데 자, 먼저 물권과 물권이 서로 충돌한다. 그럼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본권과 점유권을 먼저 크게 비교해야 되죠. 근데 점유권은 모든 권리와 항상 병존하기 때문에 충돌한다는 말쓸 수가 없어요. 그럼 점유권 뺍니다. 그러면 본권 중에서는 소유권과 제한물권 아닙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서로 충돌한다. 근데 이건 충돌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자신의 사용, 수익, 처분권 등중 일부를 용익물권자에게 또는 담보물권자에게 설정을 해준 게 소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해 줘 놓고 나 소유권 있고 나도 사용 수익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때 충돌이 생기는데 여기는 충돌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가 야, 나 대신 네가 사용 수익해라라고 해 놓고 자기도 사용 수익권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봐야 무조건 질 텐데 그건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럼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사실은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충돌은 제한물권 상호간이죠.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제한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제한물권에 우선합니다. 이해하셨죠? 먼저 성립한 제한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의 물건의 저당권이 다섯 개가 설정돼 있었답니다. 그리고 경매가 실행이 됐다. 그럼 1순위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2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3순위도 마찬가지고 2순위가 다 만족을 얻어야 남은 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특히 이제 저당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물건에 용익물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을 때 경매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라 그랬어?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후의 권리는 다 소멸한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 작용의 변경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세권자가 위에 있는 저당권 대위 변제해 버리면 그땐 밑에 있는 저당권이 또 1순위 저당권이 되죠. 그럼 그땐 대항력이 생긴다고.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이 용익물권들 모두를 제치고 먼저 성립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경매 실행이 되면 밑에 있는 권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돈 빌려주면서 항상 1순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가 경매 실행할 때 밑에 있는 권리가 싹다 소멸해야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빌려준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매 받으면서 어떤 권리가 남아서 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가 남아있다. 이거 잘안 받겠죠? 받아도 싸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항상 1순위로 잡으려고 그래요. 1순위로.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번 3억 한번 담보대출 받고 1억 추가로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같은 은행인데 하나는 부천지점이고 하나는 이제 집 앞에 있는 지점인데 난 추가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추가 대출 해준다 그래놓고 4억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3억은 이거 갚고 4억 대출하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1순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이 달라도 지네가 1순위. 그러니까 앞에 거다 변제하고 4억으로 잡자. 그래서 아, 그럼 등기 비용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못해. 그때 그거 자기네가 부담해 준다고. 그뭐또또 뭐도 못해. 뭐도 못해. 그럼 다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해를 자주 얘기해야 돼. 은행 가면은 채무자가 은행 주인이요. 채권자가 은행 주인이야.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이 은행에 가면 실제로 주인입니까? 은행에 예금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은행 매겨 살리는 사람은 돈 빌린 사람이요. 돈 빌린 사람이야. 은행에다가 은행 이제 돈 맡겨놓은 사람은 이제 그 은행에 가서 돈좀 배당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야, 내가 이번에 갚을 돈 얼마야? 그 이자 차액 따먹는 거잖아요, 은행이. 당당하게 권리 의식을 해서 나 이거 저나 여기 권리 잡았어 이러고 들어가야 되죠.
고기 수구리고 좀 대출 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권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물권과 채권을 한번 보시죠. 물권과 채권인데 물권은 대세권이고 절대권 아닙니까? 그리고 물권은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죠. 예. 그런데 채권은요. 대인권이고 상대권이다 보니까 공시 방법이 안 갖춰져 있어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얘기는 뭐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니까 대인권이면서 상대권에 우선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물권은 공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공적 장부에 권리 관계의 진정성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공적 장부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근데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아주 은밀하게 성립합니다. 그런 게 많아요. 실제로 제 채무가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예,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게 있다니까. 그렇죠. 걸리면 물론 이제 이혼 당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집사람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관계는 진정성 확보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채무자에 대해서 물권자와 채권자가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그때는 물권을 우선시하겠다는 거야. 이걸 물권 우선주의다. 왜? 공적 장부에 기재가 됐으니까 권리 관계의 진정성 확보가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채권도 당사자 사이에 조용히 성립한 게 아니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채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했대요. 등기된 임차권. 그다음에 차지권, 토지 임차권에 건물을 짓고 건물 등기하게 되면 토지 임차권도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차지권의 대항력. 그다음에 가등기된 채권들 있죠. 가등기, 등기됐다. 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그 등기부에 기재가 됐다는 얘기는 공적 장부에 기재돼 있다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등기부가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하나만 받아도 확정일자 날짜가 적혀지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겨버려요. 동사무소에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주면 확정일자 교부대장을 작성합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대장, 이거는 공적 장부입니까? 아닙니까? 공적 장부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가 되면 그 권리도 권리관계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유까지 떠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물권이 우선이다. 왜? 아, 그 느낌이 있었다. 그죠? 그런데 채권도 물권과 서로 충돌했을 때 물권하고 서로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다툴 수 있는 채권도 있다죠? 걔들도 공적 장부에 기재가 돼서 권리관계 진정성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런데 그래서 서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먼저 성립한 물권에는 후순위로 밀리지만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는 우선에서 보호되는 채권도 있다. 순위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요. 근데 채권 중에서는요,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들이 있어요. 이거는 등기가 됐네, 안 됐네, 무슨 뭐 당사자 사이에 뭐 어쩌고 이런 거다 떠나서 이거 없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필요한 긴급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로자의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채권 있죠?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 최근 3개월 동안. 그럼 다음 달 돌아가신다고. 그렇죠? 우리가 참아도 100일이지. 어떻게 4개월 120일까지 굶겠냐고. 그래서 이거는 법인이 도산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빼줍니다. 그다음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퇴직급여가 발생했다는 분 얘기는 이분이 지금 실직 상태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새로운 직업 찾을 때까지 수입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거는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아마 90일분에 3년분이면 91일분인가요? 1년에 31분이죠? 예, 통상급여인가? 평균임금인가? 예, 그렇게. 1년에 31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그거 3년분까지 최우선적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약한 3개월분 월급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것들은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빼줘. 이거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각 지역마다 임대차 중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 지역에서 이 정도 임차보증금이면 정말로 지저지게 가난하다 아니면 지저졌다. 지저지게 가난한 정도도 넘어서 이미 지저진 정도까지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다.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정도, 한반 정도는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인중개사 얘기할 땐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 우린 오히려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채권,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쓸데없이 뭐 당, 햇새네 뭐 이런 것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좀 복잡하네, 그죠? 그다음에 우리 총칙에서는 채권과 채권도 했는데 여기는 그런 거안 한다고 물권의 효력을 얘기하다 보니까 물권, 채권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또 가가지고 책 들여다보고 막 그렇게 헤딩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상권에 있는 총칙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 가갖고 빨리 끝내고 한번 더 보는 게 낫습니다. 지금 들은 걸로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 대신 우리 이거 18페이지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 있죠? 예, 물권적 청구권. 요거는 중요합니다. 항상 물권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봤던 물권의 종류,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자, 물권적 청구권 어디서 듣기는 들었죠? 어디서 들었죠? 소멸시효에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물권적 청구권은 먼저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럼 과거의 물권자 행사할 수 없어요. 미래의 물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진 자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현재 방해자 또는 현재 방해 염려가 있는 방해 염려자 얘한테 행사하는 거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그럼 현실 방해가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방해할 염려만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 방해가 없어도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세 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 해볼게요. 뭐라고요? 줄여서 이제 목반청, 그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 방 제청. 이건 또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배제나 제거나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 방 제청 이렇게 얘기하고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방해 예방 청구할 때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같이 보기로 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 방예청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법적인 근거는 우리 물권을 가장 크게 분류하게 되면 소유권과 뭘로 나누죠?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본권과 참 점유권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소유권과 구분하기 위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내용은 똑같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을 점유권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물 돌려달라는 걸 점유의 회수, 그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을 점유의 보유, 방해 예방 청구권을 점유의 보존이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목적물 회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존이다 이런 말보다는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를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권이 소유권과 점유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 물권도 있잖아요. 그럼 제한 물권 어떻게 하려고 이거 두 개만 정해놨느냐라고 하는데 제한 물권은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제한 물권에 준용하면 되는 거예요. 얘들 다 본권이잖아요, 그죠? 예.
제한 물권에 준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한 물권에 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느낌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있다고? 느낌이 안 느낌이 좋은 안 애들. 좋은 애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보면 좀 느낌 안 좋고 괜히 좀 이렇게 삐딱한 애들이 꼭 있죠. 예, 여기도 느낌 안 좋고 삐딱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인상 빡 쓰면서 조용히 얘기하면 안 돼. 무섭게 인상 쓰면서, 야,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나와 안 나와? 나와야지. 좋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 인상 빡 쓰면서 뭐라 그런다고? 야,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그랬죠? 뭐라 그러면서 저지유 그러면서 나온다고. 뭐라고요? 저지유 그러면서 나온다고. 저지유.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저지유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요? 저당권. 지역권. 그다음에 유치권. 이렇게 나오는데 저당권 지역권은요.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세개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유치권 같으면요. 세개 중에서 요거 두 개는 인정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학설의 대립은 좀 있어요. 어쨌든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목적물 반환 청구권 있죠?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뭘 가지고 해결해야 돼, 이거는?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으로 해결하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치권 자체에 기해서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한다는 학자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요거는 가장 정확한 거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거 분명히 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들도 있고요. 애매하게 처리된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두 개. 그 대신 요거는 점유권에 관한 것으로 해결하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게 뭔데?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얘네들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얘는 무조건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좀 신경 쓰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객관식 시험에 내 마음대로 막 이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문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취지로 봐서 유치권 가지고 내면 거의 다 이거 갖고 낼 거예요. 이95% 이상이 이거 갖고 낼 거고. 그러니까 우리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과 제한 물권에서 두고 있고 나머지 제한 물권은 소유권의 원래 일부 권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것을 준용해서 쓰는데 그중에서 이상한 놈 나와 그러면 솔직하게 좋게 얘기하면 안 나오죠? 인상 빡 쓰고 나오면 뭐라고 나온다고? 저지유 그러고 나온다고요. 그 유를 저지유 그러고 길게 해야 돼. 왜? 유할 말이 많아. 아시겠죠? 뭐라고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혼자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저지유 왜? 유할말 많다 그러면 돼요. 얘들 할 말이 별로 없죠? 뭐야, 목적물 반환 청구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청구하면 된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목적물 점유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역권자도 배타적 지배권이 아니라 비배타적 공용권인 거야.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요역지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사용할 비배타적 공용권이지 배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역권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하지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고. 유치권은요, 길게 하면 되죠. 유, 그래요. 그리고 할 얘기 많다,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냐? 그럼 잘 보세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 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필지 토지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딱요 시간만 합니다. 다음 시간은 다음번 강의할 때는 이거 그리지 않습니다. 항상 처음 강의할 때만 그려요. 여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집을 짓고 사는 분이 있어요. 얘도 얘 담장 이렇게 딱 설치해 놓은 거야, 담장. 근데 이거는 1비, 1.0비 해놨어요. 여기는 담장이 1.5비야.
2.0B로 할까? 맞죠? 이거 1.5B인가 이게? 저한테 그 잘 어떤 게 튼튼해 보여요 여러분 보기에? 이게 훨씬 더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얘는 A가 살고 있고 여기는 B가 살고 있고 여기는 C가 살고 있습니다. C가 살고 있는데 여기 좀 푹 꺼져 있다 보니까 TV가 잘 안 나오는지 여기에 안테나를 기가 막힌 거 설치해 놨어요. 안테나 이렇게 갖고 쫙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TV 수신기는 제일 또 꼭대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얘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어. 쫙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안테나가 고성능 안테나야. 그래서 한 밤에는 블라디보스톡 방송도 보여. 그냥 여기 사는 씨가 맨날 매달려 있는 거야. 매달려갖고 이거 보느냐고. 밤새 매달려 있어요. 아직 새벽이면 눈이 빨개갖고 출근을 해. 예. 어느 날 이게 무너진 거지. 자. 무너지기 전에 요거 얘가 80일간의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 라고 떠납니다. 떠났더니 밤새 매달리고 있던 C가 이게 웬일이야 가져갔죠 이걸. 너무 감탄하지 마세요. 괜찮아. 가져가서 지네 집에다 설치해 버린 거죠. 설치했다. 이거 4개 맞죠? 전에 한번 이거 하나 더 그렸다가 혼난 적 있어요. 예, 가져갔습니다. 근데 B가 돌아왔다고. B가 돌아왔으면은 C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예, 뭐라고 얘기한다고 B가? 돌려줘. 이게 뭐야? 목적물 반환 청구죠. 돌려달라고 하는데 혹시 B가 C한테 야, 내가 크루즈 여행 갈 거고 안 볼 거니까 80일 동안 네가 써라 라고 빌려줬대. 그리고 돌아와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거지. 그래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는요.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요건이 되면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80일 쓰라 그러는데 내가 81일 만에 왔으면 이제 사용기간 끝났다 내놔라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네가 갖다 써라 얘기 안 했는데 지 맘대로 뜯어다 갖다 썼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다 여기 막 함부로 잘라갖고 막 상처도 생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돌려줘라고 하면서 같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나 청구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고의 과실이 있든 없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포함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아시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포함한다 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이게 붕괴됐대. 아직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그냥 쟁일 매달려 있는 게. 그럴 줄 알았죠? 그러면 B가 C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치워라. 아, 또 취라고 읽을라. 치워줘 라고 할 수 있죠. 치워라. 이게 뭐야? 방해 제거 청구죠. 방해 제거 청구는 저렇게 물건을 적치해 놨을 때 치우라고 하는 것도 방해 제거 청구지만 내 부동산에 무효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효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소유권 행사하려고 들면 그 무효 등기로 인해서 권리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동산 하나 파는데 여러분이 쓱 보고 거기에 무효 저당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냐고. 이거 무슨 뭡니까 이게 저당권? 그럼 제가 그래. 아, 그거 채무 변제 다 했어요. 피담보 채권 소멸했으면 저당권은 무조건 무효인 거 아시죠? 제가 수업에 그렇게 했잖아. 됐죠? 오케이? 그리고 넘어갑니까? 그럼 뭐라 그래? 그럼 지워갖고 오면 되지. 왜 이걸 안 지워갖고 와. 내가 권리 행사하려고 할 때 그게 장애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방해 제거 청구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로 나와요. 예. 하지만 이것도 치워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낙뢰가 세번 쳤는데 세번다 여기 맞아가지고 무너졌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쟤 절대 안 치워요. 이거 성질 나서 너 먹어라 그러죠. 예. 얘가 그냥 하도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무너졌대. 그럼 추가적으로 뭐할수 있다고요?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방해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손해까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방해 제거 청구는 주로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무효 등기 말소 청구로 주로 나타납니다. 자, 요번에는요. 붕괴는 되지 않는데 붕괴될 뭐가 있대요? 염려만 있다는 거지. 염려만 있으면 얘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해라? 고쳐라. 이게 뭐예요? 방해 예방 청구죠. 고쳐라라고 얘기하면은 A가 아, 네. 그러고 와서 고치면 코리안 아니요. 우리 코리아는 저항정신이 있어. 우리 역사 이래 1000번 넘게 하도 침략을 받다 보니까 아주 저항정신이 투철합니다, 한국 사람들. 아주 그냥 몸에 밴 저항정신이 있죠. 아, 좀 고쳐. 불안해 죽겠어. 그럼 A가 뭐랍니까? 그게 왜 무너져? 그게 무너지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죠. 자기 손에 장 지진대.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아세요? 장 지지는 게? 예, 무시무시한 거야.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 꼽아서 기름 발라서 불 붙이는 게장 지지는 건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죠? 그럼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아이, 그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고치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손해배상에 담보를 제공해라 라고 담보 제공 요구할 수 있어. 이거는 뭐예요, 여기가? 또는 선택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야. 동시에 함께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 예방 청구나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여기서는 뭐예요? 현실 방해가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 담보 제공 요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 청구와 또는 뭐 방해 예방 청구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이런 얘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얼른 우리 물권적 청구권 책으로 갑니다. 책으로 가서 18페이지에 자, 종류는 봤더니 침해 유형에 따라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 목반청이네, 방해 제거 청구권, 방제청이죠.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민법 규정에 보니까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죠. 거기 보니까 2번하고 3번 지금 뭐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다 써놓는 거지. 저지유 그러고 한꺼번에 묶어갖고 저지유 한번 해보는 거야. 저지유 유 길게 해야 할 얘기가 많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 지역권은 왜 이상한 놈이라 그랬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목반청, 방제청, 방해 예방 청구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뭐하고 뭐가? 저당권과 지역권이, 저당권과 지역권이, 저당권, 지역권, 저당권, 지역권이죠? 요거만. 그리고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저지유 할 얘기 많아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권에 관한 것으로 사용을 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는 인정이 된다는 학자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학자들도 있고, 하지만 객관식 시험에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로 많이 나왔고, 하지만 언제든지 또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그라미도 했다가 세모도 했다가 동그라미도 했다가 세모도 했다. 그래, 시험은 거의 이걸로 나올 거다죠? 객관식 시험은 그래서 분쟁이 생길까봐 저런 걸로 주로 많이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권, 유치권,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지역권, 저당권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저지유만 빼놓으면 되는 거야. 질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당연히 다 인정을 해요. 아시겠죠? 뭐만? 저지유.
자,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물권적 효력이 있고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줄쳐야 돼. 누구만 행사한다고요?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동그라미 2번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초하고 물권에 부종함으로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말이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과거의 물권자는 현재 물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소멸해야죠. 그렇죠? 미래의 물권자 현재 물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물권적 청구권 당연히 소멸해야죠.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거야. 자, 우리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이유가 없죠. 용익물권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용익물권이 소멸하면 현재 물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용익물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거 갖고 다 응용이 돼야 된다니까. 암기해야 될건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용익물권자, 물권적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용익물권자. 용익물권자가 또왜 없어? 있다지. 물권적 청구권 있다죠? 용익물권자 있잖아요. 지역권자 물권적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지역권자, 용익물권 중에 지역권. 에? 아, 있다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만 없지.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있다니까. 이게 지역권에 가면 또 요것도 문제야. 저당권이 침해됐대요. 그럼 저당권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목적물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거기 가면 또 그게 문제라고요. 문제를 한 문제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자, 우리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된 판례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 신축자겠네, 그죠? 그 건물을 매수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 거기까지 줄치면, 못한 자 줄치면 걔가 소유자야, 아니야? 아직 소유자 아니죠? 왜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 못했잖아. 그럼 얘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래요. 그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지? 그렇죠? 왜? 아직 소유자 아니잖아요. 자, 됐고요. 이제 하나 그거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행사 요건 한번 보시죠. 행사 요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려면 물권에 방해 내지는 침해가 있거나 그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요. 1번 줄칠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방해 또는 염려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발생하고 침해자의 고유 가치를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 동그라미 2번에 불가항력에 의해서 물권이 방해 또는 침해됐대요. 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당사자는 청구권자는 누가 청구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0페이지. 청구권자는 누굴까요? 현재 물권자가 청구권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다 많이 나오는 게 니은이야.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딱 줄쳐놓으면 걔가 현재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3자 불법 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상대방은 누구냐? 현재 방해, 침해 또는 염려자죠. 예,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 한번 보세요. 상대방은 현재 방해, 침해, 염려자하고 줄쳐놓으시고 니은에 물권의 방해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이미 제3자에게 이전하고 현재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수 없고, 그러면 그때 그 제3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방해 상태가 종료된 자, 방해 상태가 종료된 자 밑줄 치면 현재 방해자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은 고유 과실입니다. 고유 과실은 두 번째 줄.
방해 또는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어도 현실적으로 물건에 대한 방해 내지는 침해가 있다면 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거 줄선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비용 부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 부담. 자, 이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많은 분의 생각이 좀 달라요. 여기서 야, 목적물 내놔 라고 할 때 요거 목적물 회수하는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되죠?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 에? B하고 C 중에. 그래, 여러분 C가 지금 미운 거지. 그렇죠? 아, C 아니지. 그럼 만약에 혹시 임대차를 통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임대차 끝났으니까 내놔라. 그리고 그 돈도 하나도 없는 C가 비용 다 부담해야 돼요? 아니 그럼 뭐야,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 누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C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아요. 획일적으로 딱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내가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대요. 여러분이 여러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대. 근데 비용이 발생해. 누가 부담해야 돼? 내가 부담해야죠.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부담해야 되냐고.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B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일관된 견해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판례가 바뀌는 거야. 뭐라고요?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인 거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법 감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법학의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뭐 국민의 법 감정 이쪽에 자꾸 하게 되면 잘못하면 뭐 인민재판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도 이 감정에 있어서는요. 얘가 가져갔다. 그런데 그 돈까지 내가 부담해서 되찾아와야 된다. 혹시 임대차 관계 같으면 임대차 관계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부담한다라고, 그죠? 하지만 이렇게 무단으로 가져간 것까지 얘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저렇게 무단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서로 계약 관계에 의해서 뭔가 사용 수익이 생길 때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라고 또 합의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때는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부담한다. 근데 임대차 관계에서는 합의로 달리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법리는 뭐죠? 내 권리를 행사하면서 비용이 들면 그 비용은 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 부담의 문제는 뭐 행위 청구권 설이다라고 해서 뭐 다수설도 있고 무슨 뭐 인용 청구권이다라고 해서 소수설도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시 방해 배제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면서요. 예, 상대방이 부담하는 거지. 내가 내 비용을 부담해서 예, 방해 제거 방해 예방 해놓고 야 내가 비용 얼마 청구했으니까 네가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비용을 들여서 방해 제거하고 네가 네 비용을 들여서 방해 예방해라. 원래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게 판례잖아. 근데 법리상으로는 내가 내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비용이 지출되면 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판례가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시해 놓고는 있지만 내가 내 권리 행사 일환으로 내가 방해 제거 방해 예방 해왔어요. 해오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판례도 법리에, 원칙적인 법리에 조금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네가 네 비용으로 방해 제거하고 네가 네 비용으로 방해 예방해라 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가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지 비용으로 다 했다는 거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네가 좀 부담해라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네가 네 비용 들여서 방해 제거하고 네가 네 비용 들여서 방해 예방해라. 이건 가능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시 방해 배제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보이시죠?
다음 페이지 찾으셨나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물권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 또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는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손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상대방의 고의과실도 있고 손해도 있어야 되겠죠? 네. 예, 자, 그러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문제 요거 가지고 먼저 이해 먼저 한번 해봐요. 갑소유 토지가 있어. 갑소유 토지에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이 가보니까 아 이게 을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을이 잠시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병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야. 병이 열심히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그럼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갑도 간접 점유자로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어요. 원래 이제 점유에서 배울 건데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갑이 야 병 네가 왜 사용하고 있는 거야? 물건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는 안 돼도 갑이 물건 누구한테 줘라? 을에게 갖다 줘라 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을은 사용수익권자죠. 야야 내가 사용수익할 테니까 너 빨리 나가고 여기 있는 거 다 치워 그리고 토지 반환해 라고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갑도 을에게 물건 갖다 줘 우리 사용하게 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청구하면서 갑이 얘한테 청구하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년 동안 얘가 사용하고 있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손해가 없잖아. 갑은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없죠.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는 누구에게 발생했는데? 을에게 발생했지 갑에게는 발생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 같이 청구하는 건 모르겠으나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무단 불법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뭐가 없다? 손해가 없다.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간접 점유자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 수익권은 없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 이렇게 좀 하시고 물권적 청구권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변동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 물권의 변동 23페이지입니다.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물권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어. 권리의 변동이라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리 중에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물권의 변동이고 그러면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요? 채권의 변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럼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겠네? 그렇죠? 이미 총칙에서 권리라고 했으니까 그 권리에는 채권도 들어가고 물권도 들어가고 가족권도 들어갑니다. 원인은 무조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권이 변동이 될 때도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에 의해서 법률행위 할 때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법률규정에 의할 때는 의사표시 아니고 해당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당 권리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그걸 뭐 하려고 또 공부하겠어. 예, 여기서 공부하는 건 추가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득실 변경될 때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총칙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 아,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일 텐데 법률행위에 의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고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 요거에 관해서 공부할 겁니다. 좀 쉬었다 계속할게요.